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그동안 의혹만 많았고 공개가 되지 않았던 GV80이 드디어 출시 일정을 확정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11월 28일에 공개된다는 의견이 한번 있었죠. 그리고 오늘이었죠. 12월 19일에 공개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12월 28일에 공개가 되는 일정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졌고요. 저 역시도 여러분께 그렇게 생각하고 의견을 알려드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좀처럼 공개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공개를 포함한 출시 자체가 내년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만 정말 컸었죠. 이런 의혹 속에 배기가스 인증조차도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또 다른 의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종 일정을 거의 확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거의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가 아닌 감히 95%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27부의 GV80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에 따르면 GV80의 생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의혹이 많았던 배기가스 인증은 뭐 당연히 완료가 되었죠. 그렇지만 GV80의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공개되어야 할 세부적인 일정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금일 19일이죠. 오늘 현대차 내부회의를 통해서 보도 발표 일정하고요. 시승 일정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티저 영상은 언제 공개가 될까요? 12월 19일 오늘이죠. 그리고 22일 일요일까지입니다. 금, 토, 일, 앞으로 3일 내에 드디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일 금요일이죠. 또는 토요일 티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일반적인 티저의 경우 차량의 콘셉트 영상과 몇 장의 이미지 컷이 공개가 되는데 GV80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티저를 선보이게 될지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분명한 건 오랫동안 베일에 감춰진 마치 신비주의 이런 마케팅 전략을 펼쳤기 때문에 남다른 방식의 티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두 번째, 미디어 프리뷰 일정도 12월 23일 월요일이죠.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미디어 프리뷰 행사가 일반인 공개 전에 뭐 미디어 매체를 대상으로 프리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디어 프리뷰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일정인지는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정식 보도 발표회와 시승회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1월 15일부터 판매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월 15일은 수요일이죠. 따라서 미디어 프리뷰 일정인 12월 23일부터요. 1월 초까지는 뭐 카더라가 아닌 이제부터는 정확한 정보들이 공개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죠. 초기 제작 물량이 비교적 굉장히 한정적인 것을 이미 영상으로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초도 물량 완판 기록은 어떤 기록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이 정말 많았죠. 또한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급 차량이기 때문에 초도 물량 자체가 완판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출시된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더 뉴 그랜저는 하루 만에 1만 대가 넘는 사전 계약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초도 물량은 얼마나 빠르게 완판이 될까요? 연목구름의 예상은 공개 함께 뭐 1시간 또는 어쩌면 30분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에 초도 물량이 모두 완판될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이 지금까지 판매했었던 모든 차량 중에서 가장 빠른 초도 물량 완판을 감히 예상해봅니다. 오늘은 너무 반가운 소식 때문에 조금 흥분해서 확정된 일정을 알려드렸습니다. 제네시스 GV80과 관련돼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 28부 영상을 전달해드렸는데요. 국내에서 GV80과 관련돼서 가장 많은 영상을 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뭐 미디어 매체나 기사들 또한 유튜버의 정보도 네이버 카페 GV80 클럽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8부 영상 중에서 꼭 참고해야 할 영상들을 엑기스로 모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까지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부 전면부 디자인은 두 대의 차량을 떠오르게 하는데 첫 번째 차량은 캐딜락 XT5의 그릴 디자인과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위로 솟아오른 듯한 보닛의 디자인에 있어서 GV80과 벤틀리 벤테이가는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히 비슷하죠? 또한 그릴 바로 위에 위치한 날개 형상의 엠블럼은 벤틀리 최초의 SUV인 벤테이가와 사실 디자인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적용된 위치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느낌입니다. 측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은 헤드램프부터 보닛까지 쭉 연결돼서 테일램프까지 한 줄로 길게 연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플래그십 대형 세단에서 차체의 크기를 더욱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양감을 주는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옆에서 본다면요, 마치 탱크처럼 옆으로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는 것 같은데요. GV80은 어떻게 무게를 줄이게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경량화 핵심은 알루미늄 소재가 대거로 적용되었습니다. 무게를 줄이는 기술은 부품 외에도요. 차틈 사이를 막아주게 되는 실러라고 하죠. 실러에도 신기술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펠리세이드 익스플로어 최근에 출시된 모아비, 더 마스터, 뭐 산타페나, 소렌토와 같은 대표 중대형 SUV에서 제공되지 않은 2열에도요. 전동 시트가 GV80에서 제공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전체 트림에서 기본 제공되는 뭐 사양은 아닐 걸로 예상되고요. 엔진과 트림에 따라서 뭐 수동조는 자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 영상으로도 짧게 말씀드렸던 고스트도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스트도어는 자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능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좀 많으실 텐데요. 고스트도어 기능은 모터의 힘을 통해서요. 자동차가 알아서 도어를 스르르 소프트하게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은 G90 최상위 플래그십 차량에서만 제공되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았죠. 바로 이 기능이 고스트고 기능이요. GV80에서 제공되고요. 후진 가이드 램프는요. 후방 노면에 가이드 조명을 투사하면서요. 후진 시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또한 외부에 있는 다른 차량에서도 식별하기 편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보행자에게도 시각적으로 후진 의도를 알려주기 때문에 사고까지 줄이게 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G9280 플래그십 차량뿐만 아니라요.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GV80에는 엔진 소음과 함께 도로 노이즈를요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GV80에는 무려 8가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뭐 문 닫힘 열림, 트렁크 열림, 폴드 클락신이 울리는 기능하고요. 원격주차, 원격주차 앞으로, 원격주차 뒤로 이런 7가지 기능을 제공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기능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바로 라이트를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첫째는 2열 측면 전동 해피가리개입니다. 이런 해피가리개는 국내 SUV 차량 중에서요. 뭐 수동으로 방식이라면 뭐 펠리세이드, 산타페, 소렌토와 같은 차량에서도 제공되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동 햇빛가리개는 좀처럼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근사하게 작동이 되죠. 이러한 기술은 평균 500m 전부터 작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인식하며 차체를 서서히 낮추게 되고요. 또한 방지턱 등이 감지가 된다면요. 서스펜션 모드를 부드럽게 변경해서 승차감까지 확보하는 기술이죠. 세 번째 기술은 달리는 사무실로 만들어주는 시트에 적용된 에어셀 기술입니다. GV80 카마스터에게 먼저 공개가 되었죠. 이전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알려드렸는데요. 공통적으로 카마스터 분들이 칭찬했던 부분이 바로 시트에 앉았을 때 착자감인데 칭찬을 받는 이유는 시트에는요 7개의 에어셀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열의 시트 각도는 무려 42도까지 조절이 되기 때문에요. 대형 SUV나 미니밴에서 제공하는 독립 시트처럼 뒤로 많이 제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기술들을 제공합니다. GV80에는 엔진룸에 이중 필터가 설치가 되고요. 실내는 미세 농도가 표시되는 공기청정기가 탑재됩니다.
덕분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기청정기로 달리는 차량 안에서도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덟 번째 기술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아홉 번째 기능은 안전을 위한 센터 에어백입니다. 1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제공되는 센터 에어백이 새롭게 제공이 되면서요. 추돌로 탑승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결제가 가능한 카페 기능이 제공됩니다. 스마트 키를 소지하지 않고 차량의 문을 열기도 하고요. 닫기도 하고 또 지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디지털 키가 제공됩니다. 또한 즉각주차와 평행주차 기능까지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고요. 3D 서라운드 화면으로 차량의 앞과 그리고 뒤 측면 부분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못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